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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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생님. 네. 무슨 잘못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사과를 진정성 없게 하세요? 진정성 없죠. 실은 이게 얼마 전에 이 물벼락 갑질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죠. 그 말만 계속 반복해서 뭐 혹시 예, 죄송 보시냐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잘못도 잘못이지만 잘못을 저지른 이후에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하는지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일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오늘 준비한 주제가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김성신 평론가님이 사연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4년 전 마음이 잘 맞았던 동갑인 직장 후배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 특성상 주말에 행사가 많이 있어서 쉬지도 못하고 부산, 경주 할 것 없이 출장을 다녀야 했어요. 하지만 결혼해서 아이 엄마인 후배는 자주 이유를 대며 빠졌습니다. 정말 미안. 일요일에 시아버지 생신이라 시댁에 가야 해서 못 갈 것 같아. 어제부터 딸이 독감에 걸려서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 미안. 이번만 부탁할게. 이해는 했지만 그런 날이 많아질수록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답답한 마음에 친한 선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후배가 집안일로 매번 빠지니까 저 혼자 일하느라 죽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한 사람이랑 일할 걸 그랬나 봐요. 그런데 문자를 선배가 아닌 후배에게 보낸 걸 뒤늦게 알았고 해명할 새도 없이 답문자가 왔습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진짜 서운하다.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그 후배에게 이제까지 참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 안 드니? 가족도 가족이지만 우리는 안 중요하니? 결국 후배는 퇴사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제 행동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후회로 가득한 청주에서 후회쟁이 드림. 오늘 사연을 주신 후회쟁이님처럼 네. 뭐 가족, 뭐 친구, 직장에서 우리가 참 사과를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막상 사과할 분 앞에 섰을 때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뭐 아니면 또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하거나 네. 사실 사과 안 하니만 못하죠. 그러다 보면 아예 관계가 더 악화돼서 그냥 아예 그냥 그 관계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회쟁이님께 권해줄 만한 책. 허위 평론가께서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예, 제가 준비한 책은요. 프레드릭 베크만이라는 작가의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랬어요. 우선 첫 번째 추천 이유는요. 네. 제목부터가 우선 사과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과의 형식을 편지를 통해서 했을 때의 어떤 효과를 네.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 쓰기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려보는 그런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편지라는 형식을 이 후회쟁이님께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이왕이면 이 컴퓨터로 쓰는 것보다는 손글씨로 쓰는 네. 게 효과 만배라는 것 강추해드립니다. 이 책을 추천한 두 번째 이유 또 말씀드릴게요. 서로 다투는 이유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오해가 발생을 하는 거고 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어떤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인데 상대방이 그래도 나만큼이나 중요한 하나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가 납득하게 될 때 사과의 의미도 더 진정성 있게 전달이 네. 되고 또 사과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사과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런 점에서 남이 아니라 이웃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뭔가 서로에게 갈등이 생기고 또 진심 어리게 사과를 하고 그 이후에 오히려 두 분의 관계는 네, 서로 더 신뢰할 수 있고 서로 더 잘 아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네. 김성신 평론가님 오늘 준비하신 책이 뭔가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 왜 사과하지 않나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오히려 서로 잘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미안해라는 말을 쉽게 내뱉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가까울수록 상처는 더 크게 마련이고 그래서 용서는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이다. 저자는 바로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후회쟁이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과 돈은 잃어도 일부만 잃는 것이지만 사실 사람을 잃는 것은 모두를 잃는 것이다. 그 후배분께 사실 고작 일 때문에 너를 잃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진심 어린 이야기를 먼저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과할 용기는 성공의 자격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회쟁이님께 성공할 자격을 묻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책에도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사과할 수 있는 용기와 제대로 사과할 수 있는 지혜는 단순히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리더십에 강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공의 필수 조건이기도 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후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방법이 고민인 청주에 사시는 후회쟁이님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추천해드린 두 권의 해결책이 후배분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두 권의 책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고민 주제를 알아볼까요? 다음 주 주제는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아, 네. 층간소음 문제로 말 못할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은요. 김성신 허희의 해결책으로 고민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신 평론가님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네. TV책방 북소리 SNS와 TBS 라디오 기분 좋은 일요일 조연아입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고민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한 분의 사연을 선정해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는 책, 해결책을 처방해드리는 동시에 선물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결책은 이번 주 일요일 라디오 기분 좋은 일요일 조연아입니다에서도 들으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